여기는요, 우리 배추밭의 밑에 경계선인데, 여기에 그 이제 고구마는 다 수확을 했다고 생각하고, 여기는 그냥 고구마 수확이 끝난, 저희 심기가 끝난 한 달 후에 저기 그냥 이파리가 아까워서 염소들 이파리 먹이려고 그냥 우리 집 옆에 텃밭에다가 그 경계선에다 심었더니 세상에 이게 여기서도 고구마가 지금 들어있네요. 이거 그냥 이파리 저기 염소 먹이려고 심었는데 이것도 또 염소장 것은 오늘 어제로 다 수확했고 여기도 이 고구마 심어놓은 곳이 이게 다 쏠쏠하게 지금 들어있나 봐요. 이것도 좀 캐야 되겠어요. 아, 여기는 고구마 13줄에서 끼워 넣지도 않았는데, 이건 고구마 맛으로 끼지도 않았는데, 이게 여기서도 수확이 나오겠네요.